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독특한 네. 이펙터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는 그렇죠. 유니크한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GFI 시스템의 스테레오 스피커 시뮬레이터 DI박스 캡 제우스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캡 제우스는 알고리즘 기반 스피커 캐비닛 마이킹 시뮬레이터 시스템입니다. 기어에 직접 연결하고 이 장치를 사용하면 캐비닛에 마이킹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마이크, 기타, 앰프 캐비닛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GFI 시스템은 이 기본 기능을 확장하여 캡제스의 단순한 스피커 시뮬레이션을 뛰어넘는 독특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캡제스는 두 개의 독립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으며 각 채널은 자체 입력, 수루, 아웃풋을 가지고 있습니다. GFI 시스템의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각 채널의 시뮬레이션, 스피커 유형, 캐비닛 유형, 마이크 배치 등을 자유롭게 변경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채널에 0.02ms부터 125ms의 짧은 지연을 추가하고 두 개의 시뮬레이션 채널을 혼합하여 강력한 스테레오 처리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캡제어스는 두 개의 작동 모드를 지원합니다. 두 개의 독립적인 스피커 캐비닛을 가까이에서 마이킹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스테레오 캐비닛 모드와 두 개의 마이크를 사용하여 단일 스피커 캐비닛에서 사운드를 캡처하는 과정을 시뮬레이팅한 스테레오 마이크 모드가 그것인데요. 스테레오 캐비닛 모드는 각 시뮬레이터 채널에 스피커 및 캐비닛 유형, 마이크 배치, 블렌딩, 위상 및 볼륨을 비롯한 광범위한 매개 변수가 있으며 라이브 및 레코딩 응용 프로그램에 다양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제공을 합니다. 스테레오 마이크 모드 사용 시 하나의 마이크는 스피커에 근접 배치되고 하나는 룸 마이크로 추가 배치됩니다. 유연한 배열과 두 개의 마이크 신호를 거대한 스테레오 사운드로 결합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공이 된다라고 하네요. 다른 GFI 시스템의 모든 이펙터와 마찬가지로 캡제우스의 기능은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외관과 프리셋 위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레코딩 타임즈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더 상세하게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기회가 된다면 이펙터 타임즈에서도 이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보다 디테일한 설정 변경들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컨트롤부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압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쭉에 보시면은 채널마다 한 개의 풋과 한 개의 스루아웃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각각 마이너스 20dB, 0dB, 마이너스 30dB를 설정할 수 있도록 토글 스위치가 이펙터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상단에 미디 인풋과 헤드폰 아웃풋 그리고 두 개의 XLR 메인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하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 연결을 했고요. 하나는 저희가 모니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 스피커에다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펙터 보드에서 나오는 케이블을 바로 인풋에다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게 프리셋 셀렉터 노브입니다. GFI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8개의 프리셋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컴퓨터와 연동을 해서 앱을 사용할 경우에 프리셋을 유저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레프트 노브가 마이크의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고 스테레오 캐비닛 모드 사용 시 채널을 블렌드하거나 볼륨 페이지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쪽 라이트 노브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이크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고 스테레오 캐비닛 모드 사용 시 채널을 블렌드하거나 볼륨과 페이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스테레오 마이크 모드 사용 시에는 리버브 타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양쪽 노브는 플레이 시 우발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브를 돌린 후에 가운데 노브를 누르고 있으면 LED가 3에 깜빡깜빡이게 되는데 그때 변경 상황이 저장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프리셋을 변경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거고요. 변경을 한 상태에서 마이크 위치를 바꾸고 이거로 누르시게 되면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했을 때 적용이 된다. 왜냐면은 연주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거를 플로어보드에다 올려놨을 때 다른 이펙터를 건들면서
노브가 돌아가게 되면은 사운드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또 디테일하게 설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지금 나가는 사운드는 저희가 앰프에다 마이킹한 사운드가 아니고요. 캐비넷에다 마이킹한 사운드가 아니라 캡제우스를 통해서 시뮬레이팅 다이렉트입니다. 된 사운드가 다이렉트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들어가는 사운드입니다. 일단은 네. 첫 번째 프리셋에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러네요. 마이크 캐비닛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요즘에 약간 이런 추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홈 레코딩도 홈 레코딩이고 이 앰프와 기타를 가지고 있어도 녹음을 하면 또 마이크도 추가로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번거로움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좀더 간단하게 캐비닛 마이킹 사운드를 바로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지 믹서로 옮길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프리셋에서 한번 소리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마이크 위치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네. 여기서 약간 크런치한 사운드,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한번 밟아볼까요? 그렇습니다. 다음 프리셋. 그렇습니다. 네 번째 프리스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이 소리가 좋네요. 마이크의 위치를 또 한번 바꿔볼게요. 다음 프리셋인데요. 짧게 연주를 들려주시고 공간계도 한번 매겨보죠.
그렇습니다. 다음 프리셋에선 솔로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만약에 이제 앱을 쓰게 되면 제가 이제 앱 화면 같은 경우는 캡처된 부분들을 이렇게 한 번씩 보여드릴 텐데 이 캐비닛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마이크 위치라든지 아니면 스피커의 종류를 마음대로 조합을 해서 다양한 사운드를 모니터 하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운드를 믹서라든지 아니면은 액티브 스피커 아니면은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 아니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등에 연결을 하셔서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녹음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2인치짜리 두방이 달려있는 앰프라든지 아니면은 10인치짜리가 네방이 달려있는 스택 앰프 같은 경우에 집에서 그거를 녹음하려고 그러면 한계가 분명히 있죠.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 난리가 나죠.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책상 위에다 그냥 올려놓고 굉장히 잘 이 GFI 시스템만의 테크닉으로 기술력으로 완성된 그 시뮬레이팅 사운드를 손쉽게 녹음을 할 수 있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많은 연주자들한테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반적인 이펙터들과 달리 위아래로 인풋 아웃풋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떤 면에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처럼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그런 용도로 된 것 같아요. 네, 사용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멋있고 은총 씨 먼저 이 캡제우스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네. 저 한 줄 평 드릴게요. 페달 형태 캐비넷. 뭐 그냥 말 그대로 뭐 그 저희가 뭐 옥스도 다루기도 했었고 네. 했지만 굉장히 컴팩트하죠. 이건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렇게 작아졌기 때문에 아까 오디오 인터페이스 개념처럼 봐도 되겠다. 네.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봐도 되겠다고 한 것처럼 그 되게 이 이제 홈 레코딩에 정말 좋은 그 영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녹음을 했을 때 조금 더 뭔가 편의성을 제공하는 앰프 시뮬레이터라는 개념으로 그쵸? 봤을 때 참 이게 좋지 않나. 캐비닛 시뮬레이터로 봤을 때 참 그런 부분들이 신경 써서 잘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릴게요. 호주머니 안에 캐비넷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실제로 뭐 말장난이긴 한데 앰프 스택 앰프 캐비넷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인치짜리 4방 박혀 있는 캐비넷을 호주머니가 아니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차가 없으면 그렇죠. 뭐 차도 자체가, 사실은 큰 차 아니면 쉽게도 힘들죠. 그렇죠.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호주머니 안에 좀 큰 호주머니 안에 쏙쏙 들어가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꺼내서 자기가 원하는 세팅의 사운드를 잘 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리한 제품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5, 9.0. 예,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GFI 시스템만의 이 유니크한 그리고 그 뛰어난 기술력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 정말 잘 저희가 만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 4분의 1 짜리 5분의 1? 리뷰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스테레오 모드도 보여드리지 그죠. 않았고 그리고 이 사운드에 있어서 받을 때도 스테레오로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이 앱을 사용을 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캐비넷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하면서 더 들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었으면 분명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을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